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 예, 유지하는 것까지 했죠. 그럼 디렉토리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여러 개의 표들이 들어갈 거예요. 표. 그럼 도대체 어떤 표를 그 안에 들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PHP, BB 또는 뭐죠? 워드프레스 또는 오픈 튜토리얼스 이렇게 있으면 오픈 튜토리얼스에 관련된 테이블을 다 모아서 한 20개 정도. 그래서 테이블 하나. 아니, 데이터베이스 하나. 그리고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한 30개 모아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분류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수준으로 한다. 너무 같은 프로젝트 안에서 막 쪼개놓으면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이전하거나 이럴 때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뭔가 배포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 그 누구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막 분산해서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엔 최소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애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것들을 싹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이제 그 폴더까지 만들었으니까 표를 만들면 되죠. 그 MySQL로 치면 테이블을 만들면 됩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우리 엑셀을 처음 사용할 때, 엑셀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무턱대고 데이터를 추가하나요? 그냥 추가해요, 막. 그러면 그 구조화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성별, 나이, 이름. 이거에 해당되는 구조를 정의합니다. 구조. 그쵸? 바로 그 구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자, 여러분이 엑셀을 한다. 나이, 성별, 주소.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잖아요. 그쵸? 이런 걸 구조를 정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구조 정의. 예. 그 다음에 MySQL도 똑같습니다. 얘도 나이, 성별, 주소. 이렇게 구조를 먼저 정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구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스키마라고 불러요. 스키마. SCHME. 스키마. 자, 스키마. 스키마는 구조다. 구조다라는 뜻입니다. 구조.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가 뭐예요? 행입니다. 행. 너무 작나요? 행이에요, 행. 행은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그룹이에요. 뭐, 두루님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그렇게가 하나의 의미 있는 데이터의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는 뭐예요? 아직 그리지도 않았는데? 열. 영어로는 컬럼. 컬럼이 열이라는 뜻이에요. 컬럼이에요. 컬럼은 어떤 의미죠? 정보의 구조가 컬럼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이, 성별, 주소. 그쵸?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행을 추가한단 말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행을 추가한다. 왜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행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또는 구조를 바꾼다는 거는 컬럼을 추가한다. 또는 컬럼을 제거한다. 또는 컬럼을 변경한다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컬럼과 행의 차이를 알겠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행이라고 하는 거는 레코드라고도 불러요. 레코드.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한 칸. 한 칸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맞아요? 네. 필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DB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저게 무슨 뜻인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 공부와 지금 그 소중한 아주 희박한 머릿속의 자원을 여기에다가 활당하지 마세요. 여기다. 아셨죠? 지금 우리 요만큼 좁쌀만큼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 외우는 데 쓰지 맙시다. 예, 외우는 데 쓰지 맙시다.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거는 구조를 정의하고, 좀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스키마를 정의하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생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여기 테이블 생성이라는데, create 테이블로 시작하는 SQL 문이 보이세요? 저거를 카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그래서 쿼리 OK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손이 빠르신 분들은 빨리 여기 있는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예측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지. 자,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create table topic. 다시 말해서 테이블을 생성한다. 이름은 토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거 ID,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표가 있으면 ID, 타이틀, 땜빵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거 요게 요거 더 할까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구조를 정의한 겁니다. 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하던 거를 명령어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인트는 TR인가요? 인티저죠? 아, T죠. 자, 인티저. 인티저는 정수란 뜻입니다. 정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제가 부담을 드렸네요.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게 정수죠? 맞죠? 자, 저게 정수입니다. 양수와 음수, 그리고 0. 정수. 자연수는? 0이 자연수에 들어가나요? 0, 1, 2, 3, 4, 5, 6, 7, 8, 9, 10. 예, 자연에서 있는 수. 음수는 자연에 있지 않은 수. 실수는? 소수점 같은 게 실수죠? 맞나? 그런 거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끄덕거림, 우리 수학과 출신 학생분의 끄덕거림이 좀 예사롭지 않은 거면 제가 100% 맞는 정의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면 중학생 수준의 정의를 했을 수도 있겠죠. 넘어가죠. 예, 우리 수학 시간 아니니까. 자, 아무튼 정수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정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정수가 아닌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려고 하면 MySQL은 거부래요. 에러를 딱 떨어뜨립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본건 아닌데 여러 번 얘기했죠. 자바나 C 같은 언어를 얘기할 때 그런 언어는 변수에 어떤 데이터 형이 들어갈지를 정의를 먼저 한다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변수 안에 어떠한 값이 있다면 그 변수가
정수여야 한다는 정의가 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정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취지입니다. 위안에 어떠한 값이 일단 들어가는데 성공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저기 있는 값이 정수라는 것을 개런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건 다소 까다롭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엑셀에 비해서. 엑셀은 신경 쓸거 없어요. 막 넣으면 됩니다. 어때요? 넣기 편하죠? 근데 나중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갖다 써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려고 그러면 이런 걸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올 때마다 얘가 정수인지, 정수인지, 문자열인지, 날짜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그걸 확인 안 하고서 연산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니까. 아시겠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느냐의 차이고, 엄격하냐, 엄격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어디서 시간을 더 많이 쓸 것이냐, 라고 하는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뭐제 말이 꼭 맞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타이틀이 바차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바는 variable이에요. variable. 변수가 variable입니다. 변수란 뜻이라기보다는 변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variable이고, 뒤에 있는 차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캐릭터는 문자입니다. 문자. 예. 바차는 길이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문자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255라고 적혀 있죠? 이건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글씨는 최대 255를 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를 255보다 더긴 거를 낑겨 넣으면 딱 잘려요. 255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텍스트는 아주 긴 텍스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타이틀에는 아주 긴 텍스트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제목이 그렇게 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짧은 데이터를 넣으면 본문인데 이상하잖아요. 잘리겠죠? 그러니까 아주 긴 데이터도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각각의 여러분들이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형식을 잘 기술해 주셔야 돼요. 물론 타이틀에도 텍스트를 쓸수 있어요. 타이틀에도.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첫 번째는 길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용량을 많이 씁니다.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예. 그리고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요. 예. 그렇게만 이 개념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created는 일로 가는데 요거는 date time이잖아요. 요거는 날짜 그리고 시간의 정보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난 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 ID 값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근데 description은 본문이에요? 널이에요. 본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글을 쓸때 본문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토 인크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 ID 값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ID 값은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면서 값이 들어갑니다. 왜냐? 나중에 어떤 특정한 행을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 자,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지금은 이해하셨으면 축하드려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까지 했고, 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가 이유 중에 하나로 아주 엄격한 이 데이터 관리를 할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엄격함 덕분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할때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의 구조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데이터 형식인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조건문을 그만큼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체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테이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요?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데이터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잖아요. 제가 막 강요하고 있나요? 막제 눈이 막 제발 어렵지 않다고 하라고 막 그러고 있나요? 왠지 오늘은 제 눈이 되게 편해요. 저 예전에 이런저런 강의할 때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잘했긴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 막 이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이해 가시죠? 막 이렇게 이해해야 돼? 막 이런 바람을 나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너무 편안합니다. 진짜 이해하고 있는 표정들이라서 예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겁니다. 아,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사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봅시다. 자, SQL에는 크게 세 가지의 명령, 네 가지의 명령, 데이터 실제 행과 관련된 데이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서트. 두 번째, 업데이트. 세 번째, 네 번째, 셀렉트. 자, 뭔가 이상하죠? 대소문제를 막 섞어 썼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그 유체이탈한 상태라서 제가 일부러 틀렸습니다. 일부러. 영어에서 일부러 틀리는 건 강조죠, 강조. 맞아요? 아니요. 뭐 가정법에서 워 같은 거쓸때 오늘 다른 흥미로운 거 예. 있어요. 어쨌든. 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깨갱하겠습니다. 자. 예.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셀렉트. 이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갈 만한 거는 셀렉트 하나입니다. 셀렉트는 읽을 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정보를 셀렉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서트부터 한번 해봅시다. 인서트. 자, 따라해 보세요. 인서트 인투 소문자 써도 상관없는 예, 이거 저의 습관입니다. 자, 그리고 토픽은 뭐겠어요? 토픽 테이블에 행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디스크립션 크리에이티드 아이디는 일부러 뺐어요. 예, 설명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밸류를 쓰는 건 밸류 씁니다. 어바웃 HTML. 자, 콤마, 그리고 저 엔터 친거 아니에요? 줄바꿈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HTML. 자,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뜻이죠? 자, 그냥 더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now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일행이 추가됐다는 뜻에서 one row affected라고 떠요. 만약 여기서 OK가 안 뜬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됐나요? 핑. 자, 핑. 자, 해봅시다. 예. 이렇게 우리 실습하는 거를 수업에 포함을 시키면 듣는 분들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을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실습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나면 언제까지 그 여기 강의실의 상황을 모르면서 계속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장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됐나요? 핑? 그래서 다음에 찍을 때는 제가 실수 시간을 오려내고서 한번 녹화를 아직까지 실수 없이 왔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번 더 이거를 엔터를 치면 행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자, 이거 다 입력하지 마시고 화살표 위로 가는 키를 누르시면 돼요. 제가 그렇게 빨리 나락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됐죠? 자, 이제 우리가 두 행을 추가했어요. 그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열람을 해봅시다.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진짜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죠. 우리 표를 이제 확인할 겁니다. 자, select 별, 표, from, topic 이렇게. 엔터. 정말 표가 나왔죠? 진심으로 표가 나왔죠? 이 표를 이렇게 이 텍스트 기반에서 그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용을 쓴 겁니다. 용을 써서 이렇게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떻게든 비주얼하게 하려고. 저 옛날에는 저게 비주얼한 거였어요. 와 비주얼해. 와 그래픽컬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텍스트 덩어리인데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더하기예요, 이거 더하기. 요거 빼기고요, 요거 빼기. 동영상 보시는 분들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이렇게 잘 해갖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하는 거죠. 어때요? 이제 우리 두 개의 명령을 배웠습니다. Insert, Select. 자, 근데 여기 몇 가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면 제 앞쪽에 있는 요거는 여러분이 입력하고자 하는 컬럼의 항목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은 이 각각의 컬럼에 대응되는 값들이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타이틀을 이 자리로 놓고 디스크립션을 앞으로 뺐다면 이 뒤에 있는 밸류에 있는 이 값도 앞으로 가야 돼요. 얘는 뒤로 가야 돼요. 순서를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짝이에요, 짝. 예.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id 값이 어때요? 들어가 있어요. 제가 id를 넣었어요?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id라고 하는 그 스키마는 id라고 하는 컬럼은 auto increment라고 하는 속성이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아까 우리가 본 create table이라고 하는 그 SQM을 빨리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 다 이해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가 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 자, 이 두 번째 행에 ID 값이 2인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하고 뒤에 where라는 것을 붙이면 됩니다. where id는 2. 자, equal 앞뒤에 있는 공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가독성 때문이고 제 습관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보세요. 어때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왜냐?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ID 값이 2인 데이터만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구조화된 데이터가 주는 수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뭐와 같냐면 뭐와 비슷한 거냐면 접시들 1. 이거 뭐였어요? 접시는 접시 1, 2, 3 이렇게 했었잖아요, 우리. 접시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저기서
두 번째 정보인 접시2를 가져올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자, 잘못된 구문이 이렇게 에러를 떠요. 이렇게 하면 접시들 원에 해당되는 배열의 값을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접시 1, 2, 3라고 하는 값들이 각각 0, 1, 2, 3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의 이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오토 인크리지먼트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요. 오토 인크리먼트는 여러분이 행을 추가할 때마다 ID 값이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특정한 행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이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조회하려고 할때그 ID 값을 가지고 식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애들이랑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저 ID 값은 저 테이블 안에서 유일무이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 중복되지 않겠어요?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이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해서 이 배열에서의 인덱스와 저 ID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버랩을 시켜본 건데, 이게 헷갈리면 버리세요. 제가 한 얘기를. 안 헷갈리면, 아,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 비슷비슷합니다. 개념적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접시들. 자, HTML 문서가 지금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근데 이두 개가 들어있는 거는 좀 중복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애들 좀 삭제하고 싶겠죠? 삭제하고 싶으시잖아요. 지금 눈에 가시잖아요. 아니에요? 자, 삭제를 해봅시다. 삭제. 자. 이렇게 하면 ID 값이 2인 행을 삭제하는 명령이에요. 자, 저기 있는 delete from topic 이런 거다 문법입니다. 그 문법에 맞게 써주셔야 돼요. 문법이 엄청 많냐? 저네 개가 핵심인데, 저네 개만 아셔도 다할수 있어요. 근데 저네 개도 자꾸 까먹어요. 예? 예,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삭제하고 셀렉트를 해보시면, 자, 행이 하나만 남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열람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수정하는 거안 할게요. 힘들어서. 자, 여기 정보가 좀 부족해요. 그 정보를 좀 채웁시다. 인서트 문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 준비한 인서트 문을 실행시켜서 데이터를 넣으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자, 그럼 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보자 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카피해서 적이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엔터. 됐습니까? 외우세요. 컨트롤 C를 누르면 MySQL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 위로 가는 키를 누르면 명령이 다시 리플레이 될 겁니다. 거기서 엔터를 땅 때리고 유주 자기 닉네임.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을 4행 정도 추가했을 거예요. 맞아요? 셀렉트도 해보셨어요? 자, 문제 있는 분. 예, 내비두세요. 예, 깨지는 건 하찮은 문제입니다. 부차적인 문제, 캐릭터 셋의 문제예요. 됐나요? 셀렉트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네, 여기 안 보이는 거는 캐릭터 셋의 문제인데 무시하세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만약에 안 보이게 하고 싶다, 나머지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전 타이틀만 보고 싶다고 할게요. 자, 별표가 뭔지 아시겠죠? 별표는 모든 컬럼을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아이디도 출력하고 싶다? 요거까지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구조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하는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왜 구조화된 데이터를 쓰는가, 또 구조화된 데이터가 전산적으로 어떤 수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위로 가는 화살표 키. 좀 두루님이 좀 도와주시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힘들죠? 힘들죠? 자, 여기서 where 말고 order by id DESC. DESC는 descendant의 약자입니다. descendant는 후손이란 뜻이죠. 후손은 뭐예요? 숫자가 큰 놈이겠어요? 작은 놈이겠어요? 큰 놈이죠. 그게 뭐예요? 큰 놈부터 자손부터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예. 전 오름차순, 내름차순이란 말이 너무 헷갈려요. 이게 전 더 쉽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때요? 숫자가 큰 6번부터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디센던트로 숫자가 큰 것부터 출력이 되고 있죠.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으면 ASC로 하면 됩니다. 어센던트예요. 디센트인가요? 디센딩인가요? 어센던트가 아니라? 아, 뭐요? 올라가는 거요? 예, 정렬. 제가 단어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디센딩, 어센딩이죠? 자, 어센던트, 디센던트가 아니라 어센딩, 디센딩. 예. 어센던트, 디센던트는 후손, 자손이죠? 예. 대충 하면 돼요. 저 앞에 ASC, DSC 뭐. 다 같은 어근에서 왔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SQL 끝! 데이터베이스도 끝! 뭐 더 할 거 없어요. 이거 됐습니다. 충분해요.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혼자 하시면 돼요. 혼자 가실 길입니다. 어떻게 그걸 챙겨드려요? 나중에 여러분이 충분히 데이터베이스 익숙해졌을 때 이제 한 단계 점프하기 위한 수업이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색인을 어떻게 해야지 퍼포먼스를 좋게 할 수 있는가, 아주 고성능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거기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셔야죠. 근데 요거 이제부터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되게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받고 싶다 면 특히나 서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특히나 데이터,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잘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잘하는 사람한테 힘이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 데이터가 근원이기 때문에. 물론 게임 회사다, 그러면 게임 쪽에 클라이언트 쪽을 잘하는 사람한테 힘이 쏠리죠. 예, 근데 만약 여러분의 회사가 블로그 회사다, 또는 뭐 어떤 데이터를 보여주는 CMS 툴을 만든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핵심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DB 수업은 끝.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한 기분이 아니시죠?
예. 다시요. 에버노트 같은 데서. 있죠. 예, 있습니다. 게임 앱을 개발한다. 그럼 그건 클라이언트 쪽 엔지니어죠. 근데 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엔지니어는 서버 쪽 엔지니어, 그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죠. 예.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SQL이란 거에서 벗어나서 NoSQL이란 게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NoSQL은 뭐 not only SQL입니다. NoSQL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NoSQL은 NoSQL은 요즘에 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라고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예? 13명 있는 그 회사 이름이 아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그러니까 플랫폼을 기반으로 두고 이렇게 13명이 하는 게 가능한 예. 거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는 그 어제 보여주신 이렇게 피라미드 역 피라미드 그 계층으로 봤을 때그 기술자들이 어디까지 내려간 거고 13명이 제일 로우 레벨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에서 구축하는 시스템 있을 때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PT에서 역삼각형의 그 건물 안에서 어디에 포함되냐? 그러니까 그 제일 꼭대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개발자. 13명이 전부 다. 예, 운영 체제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예, 데이터베이스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 직원이라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바꾸냐? 안 바꿉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 SQL을 사용할 뿐이에요. 예, 그럼 그 SQL을 사용하는 사람까지는 그 위에라고 할수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 정도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기존의 코드를 고쳐요. 왜냐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만들기에 충분한 엔지니어링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걔들은 그 밑에까지 가죠. 예.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OS를 만들잖아요. 그럼 아주 밑에 레벨까지 갑니다. 예. 그거는 뭐 고정되어 있지 않죠. 예. 그리고 그 그림에 너무 이렇게 그 그림은 그냥 도움을 위한 그림이고 되게 거친 설명이에요. 거친 설명. 자, 또요 질문 있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